마지막 경기 이번 대회 마지막 우승컵의 향방을 가린 7국으로 이번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잘 됐고요. 아까 지금 뛰어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고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갑니다. 형성 됩니다. 오른쪽으로 쉐도 이렇게 형성 다시 한번 러크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벼시입니다. 벼시입니다. 러크 오성고등학교도 일단 계속해서 라인을 잘 끊어내고 있습니다. 강한 힘의 포드로 활용해보는 백신고 트라이 라인 근처 6점 됐습니다. 트라이 성공 서로 뗍니다. 됐습니다. 공간 맞습니다. 공간 잘 파고듭니다. 자 위험할 수 있었던 태크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 비어 있는 공간 보냅니다. 드라이. 드라이 선. 됐습니다. 잘 봤습니다. 자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리고 라인 근처까지 많이 가면서 됐습니다. 잘 봤습니다. 자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리고 라인 나갑니다. 럭키 형성 커너가 됐네요. 그렇죠. 어, 트라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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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 트라이 마지막 트라이까지 부족해 보이세요. 네. 빨리 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체력적인 부분이 아주 많은 고등부 백신고등학교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10번 이송도 선수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승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송도 선수 오늘 컨버전 킥을 하는 장면에서 많이 카메라에 비쳤는데 컨버전 킥 하기 전에 본인만의 루틴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컨버전 킥 찰 때
연습한 대로 제가 긴장을 많이 안 하게 호흡을 잘 조절하는 편입니다. 자, 사실 럭비 팬들이 컨버전 킥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습니다. 이 구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본인만의 요령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약간 이 공의 밑에 부분을 이렇게 차가지고 이렇게 많이 안 흔들리게 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이송도 선수 오늘 경기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사실 팀원들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은데 유독 기억에 남는 팀원 한 명 정도만 좀 꼽아주시겠어요? 저는 6번에 이제 부주장을 하고 있는 윤종욱 선수가 제일 도움을 많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카메라를 보고 윤종욱 선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종욱아, 진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동기였는데 6년 동안 고생 많았고 대학교 가서 열심히 하자. 자, 이제 이송도 선수가 대학교에선 또 어떠한 활약을 할 수 있고 또한 대한민국 럭비에 어떠한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승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신고등학교 이송도 선수 직접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백신고등학교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박동식 감독을 직접 만나볼 텐데요. 아무래도 조금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줬었다 보니까 박동식 감독의 표정에는 조금의 여유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동식 감독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우승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감독님 사실 전반전부터 조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감독님이 따로 경기 전에 지시한 부분이 있다면요? 자신감 있게 초반에 집중하라고 그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잘 따라줘서 아주 오늘 승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후반전에는 이제 저학년부 선수들이 많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저학년 선수들이 투입됐을 때는 지시사항의 변동이 조금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자신감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안정된 플레이로 오늘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 대회를 마지막으로 2016년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얘들아, 올해 내가 감독으로 3월 1일 잡으러 와서 올해 한 해 동안 너희들하고 정말 즐거웠던 것 같고 선생님 기억 속에도 평생 잊지 못할 2016년도를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진짜 감사하다. 마지막 사랑한다는 한마디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정말 사랑한다. 자, 백신고 화이팅! 다시 한번 오늘 우승도 축하드리고 그리고 그만큼 선수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승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신고등학교 박동식 감독 직접 만나봤습니다.